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력, 미모, 삼박자를 모두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입니다. 포토전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포즈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즈 받을 때 박수도 보내시고 함성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잘 보여.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나이스 먼저 활동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무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면 보시고 지금 보시고 아름다운 분 앞에 뽐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진 찍을 때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지 멋진 표정을 하나 보내주시거든요. 네, 다시 한번 더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가수분이 또 입장을 합니다. 네, 화려한 의사를 보니 누구지 알겠네요. 자, 우리 중앙으로 오셔서 멋진 포즈로 네, 분들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입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민지씨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김성원 시인의 시를 노래로 연결 처음으로 데뷔한 민지씨. 대표곡으로는 초원, 신경종 써주십니다. 자, 중앙으로 이동하셔서 네, 사진 촬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장아씨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장아의 떴다 메들리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2003년 포울리기로 정식 데뷔. 대표곡으로는 그 사람, 원하지, 어떻게 여인, 백년이든 천년이든 등으로 뜨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신곡 당신 때문에와 왕대포가 인기몰이 중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중앙을 이동해서 사진 촬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가수분입니다. 우리 임황정씨가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그 여자의 마스카라 데뷔한 임황정씨. 대표곡 사랑아 그 여자의 마스카라 등이 있는데요.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임황정씨 오늘 좋은 무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죠? 태권도 선수에서 배우로 전향, 그리고 지금은 가수 이동준 씨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미안해요로 데뷔, 대표곡 그날 그날 누나야 미안해요 등이 있는데요. 직접 작사 작곡한 신곡 봉자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이동준 씨 반갑습니다. 지금 포즈 한번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여러분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홍현희 씨가 입장을 하십니다. 2002년 남자인대로 데뷔, 서른도시의 작사 작곡 후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홍현희 씨. 당신만 몰랐네, 그 남자 불타는 사랑 등의 대표곡이 있습니다. 다양한 레퍼런티에 있는 우리 실력파 가수 홍현희 씨의 멋진 무대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멋진 모습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이 또 입장을 하고 계시네요. 바로 박상철 씨가 입장을 합니다. 2000년 동해락으로 데뷔한 박상철 씨. 대표곡이 많죠? 자우가, 무조건, 오빠랑, 황진이, 빵빵, 노래방 등등. 정말 많은 히트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이야 다들 아시죠?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우리 무조건들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의 남자로 다시 한번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박상철씨 군산에서 뜨거운 무대 한번 더 기대를 해보도록 멋진 모습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남을 알아보시고 멋진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트로트계 신사 우리 강진식께서 입장을 합니다. 1986년 이별의 신호 등으로 트로트 가수로 데뷔. 땡볕 데이트 화장을 지우는 여자 리